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자 민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민박은 외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객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주도가 농어촌 민박에 안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참여가 저조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농어촌 민박입니다. 문을 연지 10년이 넘은 이곳은 최근에야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혜택이 적어 인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통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자연스럽게 지정 요건을 갖추면서 인증제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뭔가 다양한 메리트나 뭔가 지원적인 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계속 들을 때는 신청해야지 하다가 뭐 지나가고. 지난 2018년 제주에 처음 도입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가입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도내 농어촌 민박 5,350곳 가운데 안전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8%인 148곳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안전인증 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2%, 서귀포시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어촌 민박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줄이고 업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민박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여부와 각종 안전평가를 진행해 2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저조한 가입률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민박주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원래 4,000부의 리플릿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점검 시에 안전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명무실 신세로 전락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